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릴레이 룩북을 준비해봤어요. 에이블리에서 지원받은 제품들로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의 겨울 룩들을 구성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룩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12월 1일까지 에이블리의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옷들과 다른 예쁜 아이템들도 저렴하게 겟하실 수 있는 기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구경해보세요. 그럼 릴레이 룩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룩은 폴라티와 원피스를 레이어링한 룩입니다. 원피스는 벨벳 소재에 나비 자수가 새겨진 디자인이 특이하고 예뻐서 골라봤어요. 이너로 입은 폴라티는 두께가 두껍지 않고 촉감이 좋아서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고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목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고 조금 짧은 편이라서 핏도 더 예쁘고 편하더라고요. 신발은 레이서 워커를 신었는데 굽이 조금 있어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편하기도 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옷이랑도 무드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미니 바게트백까지 매치해서 시크하면서 러피한 룩을 완성해봤어요. 아우터는 퍼 자켓을 입어줬는데 마감이 꽤 퀄리티가 좋아서 마음에 들어요. 따뜻하기도 하고 너무 부해 보이지 않는 핏이라서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퍼 자켓이에요. 다음은 또 완전 분위기가 다른 룩이에요. 울 자켓과 스커트 셋업을 입어봤어요. 셋업은 좀 더 데일리한 컬러들이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핑크 컬러를 선택해봤습니다. 소재가 조금 두껍기도 하고 안쪽에 누빔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꽤 따뜻해요. 이너와 함께 이런 톤 다운된 색감 매치가 딱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신발은 타이트한 롱부츠를 신어줬는데 굽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착화감이 좋고 다리 라인을 잘 잡아줘요. 그런데 종아리 부분이 조금 많이 타이트한 편이라서 구매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룩은 부츠를 이어받아서 슬랙스와 니트를 매치한 데일리한 룩이에요. 파스텔톤 핑크색 니트를 입었는데 짜임 디테일도 독특하고 핏도 예쁜 사랑스러운 느낌의 니트예요. 소재도 퀄리티가 좋아 보여요. 아이보리 컬러 슬랙스는 핏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길이가 조금 길어서 저는 벨트를 착용해서 길이를 좀 조정했어요. 그리고 아우터로는 이런 롱코트를 하나 골라보고 싶었는데 이런 오묘한 연회색 컬러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코트들 중에 없어서 선택해봤어요. 저에게는 핏이 약간 큰 느낌이라서 저보다는 키가 더 크신 분들께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숄더백은 스트랩이 따로 포함되어 있어서 투웨이로 연출이 가능한데 이 룩에는 짧은 스트랩으로 연출해줬습니다. 같은 코트에 이너를 다르게 매치해서 무드를 바꿔본 룩이에요. 하의를 짧게 입고 코트에 벨트를 묶어서 연출하면 이렇게 다른 분위기로도 스타일링할 수 있어요. 이너로는 톤 다운된 민트 컬러 니트를 입어줬는데 이 니트도 소재감이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핏은 저에게 딱 정석적인 니트 핏이에요. 플리츠 스커트도 함께 매치했는데 요즘 이런 플리츠 스커트가 다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구매해본 건데 컬러와 소재가 차분한 편이라서 귀엽게 또는 성숙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서 데일리로 잘 입을 것 같아요. 가방은 제가 원래 미니백을 많이 들지만 좀 다양한 스타일링을 위해서 이런 큰 가방도 골라봤는데요. 수납력도 좋아서 실용적이면서도 여기저기 툭 걸치기에 예쁜 디자인인 것 같아서 꽤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제가 정말 잘 입고 다니는 패딩으로 스타일링해본 룩이에요. 리버시블 패딩이라서 베이지 컬러, 체크 패턴, 투웨이로 연출이 가능한 패딩인데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핏도 예쁘고 가벼워서 손이 많이 가는 패딩이에요. 촬영 전에 이미 너무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민망할 정도입니다.
데님도 요즘 정말 잘 입고 있는 제품인데 컬러감도 예쁘고 소재가 편한 데님이에요. 모자와 가방까지 귀여운 느낌의 아이템들로 룩을 완성해봤습니다. 패딩을 이렇게 뒤집어서 다른 느낌으로도 룩을 연출해봤어요. 체크 패턴으로 입어도 예쁘죠. 투웨이로 연출이 가능하기도 하고 가성비가 정말 좋은 패딩이라서 요즘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아우터인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안에는 또 다른 니트를 입었는데 브이넥의 크롭핏인 데일리 니트예요. 포인트 컬러로 카키색 레더 스커트를 매치해줬는데 이렇게 입어주면 패딩으로 캐주얼한 무드 말고도 조금 멋낸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커는 조금 굽이 높은 디자인으로 하나 골라보고 싶었는데 소재도 가볍고 착화감이 좋아서 마음에 들어요. 가방은 아까 착용했던 가방에 긴 스트랩으로 바꿔서 크로스백으로 연출해봤어요. 워커의 흑청 와이드 데님, 호피 패턴 블라우스를 매치한 룩이에요. 조금 가볍게 이너로 블라우스를 입어봤는데 이렇게 호피 패턴에 스모크 디테일이 있어요. 소재도 은근히 얇지 않아서 겨울에 이너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데님은 와이드한 핏에 물빠진 흑청 컬러인데 빈티지한 색감도 예쁘고 핏이나 길이도 저한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워커와 함께 입어줬으니까 롤업해서 연출해줬어요. 가방은 그린 컬러의 바게트백을 매치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라서 이렇게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편하게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숏 자켓으로 스타일링해본 룩이에요. 핸드메이드 코트라서 소재가 좀 얇은 편에 엄청 따뜻하진 않지만 핏이랑 컬러가 너무 예뻐요. 마감도 퀄리티가 좋은 편이라 핏이 딱 떨어지는 느낌? 안에 입은 니트는 넥라인이 트여져 있는 브이넥이라 핏이 제 취향이에요. 연보라 컬러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니트 플리츠 스커트를 입어봤는데 편하기도 하고 겨울에 좀 다양한 착장에 예쁘게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같은 자켓으로 좀 더 시크한 느낌으로 연출해본 룩이에요. 얇은 플라티를 이너로 입어줬고 슬랙스는 마음에 들어서 요즘 자주 입고 있는데 핏도 너무 예쁘고 소재도 부드러워서 촉감도 좋고 컬러도 딱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은 분위기 있는 컬러라서 여기저기 잘 입고 있어요. 같은 자켓을 활용한 세 번째 룩. 제품 스타일링 컷을 보니까 타이트한 블랙 컬러 탑에 아이보리 컬러 플리츠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걸 참고해서 스타일링해본 룩이에요. 뭔가 레트로한 분위기면서 하이틴 느낌도 나는 그래서 머리도 로우번으로 묶어봤어요. 이 아우터도 정말 잘 산 것 같다 생각하는 아이템이에요. 자주 입을 패딩을 사고 싶었는데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들을 이번에 잘 산 것 같아요. 카라에 포인트가 있는 패딩인데 사이즈가 저에게는 조금 크긴 하지만 컬러도 예쁘고 가벼워서 데일리 패딩으로 너무 좋고 귀여워요.
방금 전에 착용했던 패딩이랑 보라색 니트 데님으로 좀 더 캐주얼하게 스타일링해본 마지막 룩이에요. 짙은 플럼 컬러 니트와 녹색 미니백의 조합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12번째 룩까지 제 취향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분위기로 착장을 구성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룩을 하나쯤 발견하셨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도 에이블리 블랙 프라이데이 추가 할인 적용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에이블리에는 매일 새로운 제품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품이 많고 개인화 추천 기능이 있는 만큼 홈피드에서 내 취향의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번 영상과 함께 이번에도 에이블리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에이블리 앱에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당첨 시 오늘 영상 중 저희 찐 추천템 5가지 중 한 아이템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룩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